네, 지금 일반적인 테이블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배치이긴 한데 빨간 공이 이제 뒤를 돌았을 때 코너를 돌았을 때 다시 맞는 확률은 없는 배치입니다. 네. 직접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선공을 가져가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초구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선택은 대회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테이블 컨디션이 좀 길단 얘기인 거죠. 네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길게 나갔어요. 아무래도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진행하는 만큼 조금 더이 테이블 상태를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 대회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블 컨디션이 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테이블 컨디션을 잘 잡아가는 것도 선수들의 또 실력 중에 하나죠. 네. 이게 일단은 네. 능력치라기보다는 실력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곧바로 뱅크샷 노려보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자, 속도를 많이 이용했는데도 저 공이 또저 사이로 나가네요. 네. 두 선수 모두 공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좀 넉넉하게 길게 재놓고 거기에서 이제 반발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를 올려줘서 각도를 꺾어내는 건데 지금 이제 좀덜 꺾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2021 시즌 PBA 투머 개막전에서 3위까지 기록했었던 정우석 선수였고요. 자, 이어서 하샤시의 두 번째 이닝 만나보겠습니다. 스리뱅크가 코너 쪽이어서 좀 예민한데요. 아, 그래도 잘 맞춰냈어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뱅크샷으로 출발하고 있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3.6%의 뱅크샷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 정리의 배치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치기에도 원쿠션이 코너여서 각도가 예민하고요. 오, 넣어치기로 갑니다. 지금도 테이블 컨디션이 조금 이제 미끄럽다 보니까 약간 원, 투, 쓰리 쿠션 이후에 미끄러짐이 한번더 발생을 하죠.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살짝 안쪽으로 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 브라크 하샤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대담함, 공격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시원시원하죠. 네. 반면에 좀 노련함을 보여줘야 되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속도를 이용한 대회전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득점. 이렇게 빠른 속도를 올린 이유가 각도를 짧게 만들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네. 또 너무 빠르면 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빠른 속도. 이 속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확실히 경험에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까다롭습니다. 리버스 형태가 일단 눈에 보이는데, 자, 리버스로 갑니다. 이제 두께가 너무 얇게 맞은 느낌도 있고, 네. 네, 컨디션을 일단 떨구지를 못했죠. 허리를 잡고 있는데 허리가 조금 안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샷을 한 직후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었던 정우석 선수였습니다. 네, 일단 한점 만들어내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지금 비켜치기 형태로 선택을 했는데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내려오는 실수가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 자, 노란 공이 빨간 공을 직접 맞으면서 키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우석 선수 비껴치기를 길게 돌리는 형태를 만들어주겠죠. 넉넉하게 보내줬는데요. 이것도 돌아서 한 번 더. 자, 그대로 뒤쪽에서 그대로 네. 득점이 됩니다. 처음 힘배합 서부터가 앞쪽으로 빠지면 뒤쪽으로 돌아서 맞는다라는 힘배합이죠. 지금 네. 여기서 맞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득점. 경기 균형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코너 깊숙하게 맞으면서 득점 실패. 네, 너무 코너 깊게 들어갔어요. 네. 계속해서 허리 쪽에 좀 손을 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허리가 좀 불편할까요? 네. 지금 뭔가 불안해요, 지금. 치고 난 다음에 자세 유지가 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구라는 종목에서 이렇게 하나가 뒤틀리면 득점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예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내줬어요, 하사시 선수. 네. 속도가 빠른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가 많이 난다는 것도 있지만 공이 맞고 미끄러질 시간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 브라크 하샷입니다. 스코어 3-2. 길게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아, 깔끔합니다. 득점. 네, 좋아요. 일목적구를 좀 도톰하게 처리를 해놓고 내공은 살짝 밀려 들어갑니다. 네.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브라크 하샷입니다. 자, 뒤돌려치기를 길게 쳤을 때 뭔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목적구인 일목적구를 노란 공으로 선택해서 두껍게 밀고 갑니다. 네, 이것도 좋고요. 네, 침착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브라크 하샷입니다. 득점하고 나서도 고민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지 않고 있는 하샤시 선수로 보입니다. 네, 워낙 인터벌이 짧죠. 네. 옆돌리기가 또 좋게 섰습니다. 두께는 예민하긴 하지만 각도가 워낙 편해요. 네. 4연속 득점. 이번 시즌 최고 하이런 14점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 선수입니다. 현재 4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노란 공의 옆돌리기를 보고 있는데 그걸 치기에는 돌아서 키스가 있거든요. 네. 자, 빨간 공으로 바꿨어요. 되돌아오기인가요? 코스 좋습니다. 아니군요. 네네, 투쿠션이죠. 자, 4연속 득점으로 일단 공격을 마감짓습니다. 네, 경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장단을 맞고 한 번 더 장 쿠션 쪽으로 맞고 맞았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스코어 6-2. 최근 그리고 10대 선수들의 돌풍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돌풍의 주역입니다. 지난 시즌 김영호 선수도 그렇고요. 그렇죠. 고민을 길게 한 이후에 정우석 선수의 공격. 네, 좋아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3 쿠션의 폭이 아주 좁았는데 그 사이를 들어옵니다. 네. 사실 정우석 선수가 아직까지 연속 득점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추가 득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이 좀 나와줘야죠.
배치가 좀 까다로워 보여도 일단 대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길게 돌려놨고요. 네. 네, 좋아요. 자, 오늘 경기 첫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테이블이 많이 부드럽네요. 네. 네. 배치가 앞돌리기 짧게를 쳐야 되는데 양쪽 모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왼쪽을 선택했고요. 키스 아. 발생. 자, 근데 지금 굴러오는 것 같은데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혔는데 득점이 됐어요. 네, 네. 득점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아예 지금 선수는 뒤를 돌아봤고, 그렇죠. 이제 카메라 리플레이를 보여주겠죠. 여기서 키스가 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이 만납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득점 인정. 자, 이거 이 행운의 득점 큰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이 지금 비껴치기까지 해결이 되고 장타가 터지면 또 경기의 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승부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이 행운의 득점이 좀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배치가 진짜 이 넣어치기까지 나왔다면, 지금 넣어치기 안 나왔거든요. 네네. 넣어치기까지 나왔다면 진짜 하샬 선수가 흔들릴 만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 공이 붙어버렸고요. 근데 빨간 공을 걸어서 치는 리버스가 가능합니다. 장장 단장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장장 장단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자, 장장 단으로 갔는데 이거는 좀 얇았네요. 네. 하지만 4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고요. 하샤시의 4연속 득점에 응답하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행운의 득점과 함께 했었던 정호석 선수의 이번 이닝 공격이었습니다. 스코어는 6-6. 자, 배치가 아쉽지 않습니다. 걸어치기가 일단 눈에 들어오는데 걸어치기가 만만치 않아요. 대전으로 선택을 바꿨네요. 직접 가는 대전이었네요. 자, 그대로 목적구를 맞지 않으면서 동타로 물러납니다. 자, 고민 끝에 어드레스에 들어가는 정우석. 자, 각도를 길게 뽑아줄 수 있는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좀 예민합니다. 직접 꺾어놓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길게 뽑았고요. 뒤돌리기. 워낙 잘 뽑히네요. 네. 저는 조금 예민하다 싶었는데 테이블 컨디션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원투 이후에 속초 올라오는 양이 엄청나게 큽니다.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게 나오네요. 네. 네. 자, 앞서 행운의 득점과 함께 했었고 결국 리드까지 가져오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돌리 길게 1목적구와 2목적구 간의 키스를 좀 배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키스는 배제를 잘 했는데 내공의 네. 각도가 좀 짧아져야죠. 단 아, 좋아요. 그리고 득점. 속도 배합을 이렇게 천천히 보내놓는 게
원투 쓰리 쿠션에서는 내공의 회전이 좀 풀려서 진행할 수 있게끔 내공의 회전이 많이 살지 않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회전이 받고 내려오는 양보다는 훨씬 더 짧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아주 좋습니다. 물 옆돌리기를 길게 보내줍니다. 자, 옆돌리기 부드럽게. 아, 살짝 지나쳐서 갑니다. 깊네요. 네. 일단 두 점차 리드까지 가져오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맞자마자 좀 직감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의 차이를 보이면서 득점 실패, 스코어 8-6입니다. 돌리기를 넉넉하게 보내. 오우. 네. 진짜 넉넉하게 보내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네. 코너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오. 저 정도면은 조금만 더 갔으면은 당쿠션 먼저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은 아슬아슬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까다롭네요. 테이블이 조금 부드러운 상황에서 이 공의 각도를 짧게 만들어내는 대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켜치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길게 퍼뜨리는 건 괜찮죠. 네. 자, 이건 테이블 컨디션을 최대한 이용한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스트 3 쿠션에서 4 쿠션이 자연스럽게 길게 퍼질 거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기에 괜찮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부드러운 테이블에서 유리한 공들이 있고 테이블이 뻑뻑한 테이블에서 또 유리한 공들이 있어요. 네네. 그 테이블 컨디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력입니다. 그렇죠. 네. 자, 되돌아오기인가요? 아예 테이블을 그렇죠. 지금 같은 이런 배치들도 아주 멋진 공이 형성되는 게 네. 테이블 컨디션이 부드럽고 살짝 미끄럽다면 이렇게 1, 2, 3 쿠션 이후에도 절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리고 확실히 팬들이 하샤시 선수에게 기대하는 점이 바로 이런 시원시원한 공격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공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또 이어집니다.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이번엔 부드럽게 갑니다. 유목적 볼 도톰하게 맞춰놓고 반대쪽 코너 포지션을 하죠. 옆돌리기 득점. 두 자릿수 점수를 채우고 있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참 강함과 부드러움 모두 다 공존하는 것 같은 보이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네. 자, 타격을 강하게 줬고요. 아, 좋습니다.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 득점. 5연속 득점. 남은 점수 넉점. 자, 그저 일단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하샤시의 공격. 자, 공이 붙어서 배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살짝 휴끈만 들어주면 찍어치기 효과를 이용해서 회전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일목적구 포지션 됐죠. 지금 이거 득점되면은 장타로 이어집니다. 자,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6연속 득점. 일목적구 포지션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네요. 거진 일목적구를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저 두께도 정말 좋았고 살짝 찍어치면서 내공의 회전력을 적당하게 많이 걸리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죠. 네. 자, 포지션 플레이 이어갑니다. 7연속 득점. 남은 점수 2점입니다. 자, 득점은 잘 됐는데 일목적구 포지션이 좀 잘못되긴 했죠. 일목적구가 저 장단장으로 단장단으로 돌았어야 되는데 안 돌았어요. 그렇군요.
안 돈 상황에서 옆돌리기가 나왔다면 괜찮은데 옆돌리기 지금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 한 번의 타임아웃. 네, 대전을 만들었을 때 일목적구와 내공의 진행을 좀 잘 바꿔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네. 옆돌리기를 가는 건지 아니면 더블 쿠션을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 치면요. 자, 고민을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있는 하샤시 선수입니다. 대전은 아무래도 치기 싫은 것 같아요. 옆돌리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나요? 자, 절묘하게 저 틈을 파고들고 아 옆돌리기 말고 장장단으로 갑니다. 아 좋아요. 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옆돌리기가 만들기가 어려운 각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블 쿠션 형태로 만들어주죠. 자, 예민한 샷도 완성시키고 있는 브라크 하샷입니다. 8연속 득점. 그리고 마지막 세트 포인트도 대회전이 나쁘지 않아요. 기스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샤시의 세트 포인트. 자, 잘 치네요. 정말 잘 칩니다. 네. 깔끔하게 득점 만들어내면서 1세트를 가져오고 있는 브라크 하샤시입니다. 한순간이네요. 한순간. 네. 네. 사실 정호석 선수가 4연속 득점이라든지 조금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실 선수 흔들리는 거는 커녕 정말 한순간에 경기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공격력을 뽐냈었던 브라크 하샤시 결국 1세트를 가져오면서 정우석 선수를 제압합니다. 자, 마지막도 화려하게 9연속 득점으로 1세트를 가져오게 됐고요. 하샤시 선수 장타력도 정말 좋고 네. 일단은 저 패기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